둘, 셋, MF 선팀. 안녕하세요. 성화랑 여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T님 오랜만이에요. 에이티니. 제가 사실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요? 보이스 올리에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배네요, 그러면. 선배님. 잘 안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오늘 잘해봐. 내가 잘 바로 바로 알려줄게. 오케이. 제가 보이스 올리가 처음이라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님? 팬들과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그리고 재밌게, 행복하게 소통을 하면 돼요. 이거 정말 좋네요. 그쵸, 그쵸. 누구시죠? 성화랑 여상입니다. 인사가 잘렸다니. 짧구나. 한번 더. 다시. 네, 자, 둘, 둘, 셋. 셋. MX 선팀. MX 선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화와. 여상이에요. 네. 오늘은 네. 투믹스. 투믹스 선팀. I love you. Hi. Face, please. 라디오. 저희가 이렇게 퇴근길, 지금 이제 보통 10시 반이면 퇴근길 하실 텐데, 이제 그 퇴근하시는 김에 듣기 편하시게 저희가 오늘은 라디오로 그렇죠, 그렇죠. 인사하게 되었어요. 데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근황이랑 이제 네. 컴백쇼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약간의 스포와 비하인드를, 네. 큰 스포와 비하인드를 그렇죠. 해드릴 테니까 네. 나가지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성화 오빠 괜찮아요? 저번에 제가 네네. 그 뭐죠? 그그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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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끼 다리끼 다래끼, 때문에 야. 나, 네, 아이고. 네, 형. 다래끼 그때, 형 그때 저희, 네. 되게 크게 네,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이스 목소리라도 찾아뵙게 됐어요. 성화랑 여상스. 네, 맞아요. 성화랑 여상스. 성사입니다. 성상. 그러면 일단 우리 에이틴이 오랜만에 봤으니까 네네. 인사드리는 거니까 에이틴이와의 소통 해볼까요? 오늘 에이틴이 하루는 어땠나요? 뭐 힘든 일 있었던 사람 다 말하세요. 오늘 치킨 먹은 사람. 치킨? 지금 먹으면 야식이겠네요. 지금 먹으면 야식이겠네. 너무 보고 싶다. 저도 보고 싶어요. 그다음 매일 행복해요. 다행이다. 댓글에 이게 맞네요. Illusion or Wave. 고민 고민 고민. 저희도 사실 맞아요. 엄청나게 고민 중입니다. 분명한 건둑다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영상이 하나 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멋진 수트를 입고 입고, 그렇죠. 이제 투표를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왕. 에이티님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그냥 수트를 입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렇죠. 어떤 컨셉으로 뭘 찍었는지.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릴까요? 그럼 여상 씨가 힌트를 주시겠어요?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게 그냥 들으면 이상할 텐데 이상한데, 이제,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되면 이해를 일단 하실 이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는 촬영할 때 정말 재밌었었거든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수트 겁내 잘 어울리는데 마밥 무시더라 승아. 고맙다. 밥 먹었어? 저희는 먹었습니다. 에이티니는 저녁 드셨나요? 성화 있는 회사 취직할래. 저희 회사는 회사원 그거 뭐지? 휴가 만땅 줄래요. 성화 형이 저 오면 휴가를 많이 주고 싶다고? 에이티니가. 저가 있는 회사 오면은 휴가 만땅 줄래요. 여상 씨도 댓글 읽어주세요. 저녁 잘 먹었다고. 착하다. 잘했어요. 저녁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신비다 신비. 오랜만에 듣네. 신비. 여러분, 오늘 그거 보셨어요? 저희 그 6시에 오늘 또뭘 했죠? 저희가 또 멋있게 케이콘에서 그렇죠. 무대를 케이콘 했었죠. 무대가 방영이 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으로 무대를 맡게 맞아요.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연습 중에 있다가 네.
야 6시야 가자 이러면서 맞아. TV 앞으로 가가지고 춤추고 있다가 이제 6시 되니까 바로 달려가서 TV에서 쪼르르 앉아가지고 다 같이 컴백쇼 보고 또 저희가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I Need You도 정말 맞아요. 영광스럽게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큰 무대에서 저희가 첫 번째 오프닝 무대를 연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I Need You를 커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정말 저는 케이콘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 I Need You 너무 차가워. 아 오늘 시험을 마쳤습니다.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한국어 시험을 봤어요. 오, 시험 기간인가 봐요. 봤어요? 네. 웨이브 또는 환상입니까? 아 댓글 이거 번역을 해서 해주셨나 봐요. 아. 파도 또는 환상. 여성 씨는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끌리나요? 아 저는 너무 두 개 다 좋아가지고.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트위터에 이미 올렸듯이 저는 에이틴이라고 불러주는 걸로. 아 저 그거 봤어요. 아 그거 강연상. 이번 컨셉과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아마 에이티즈라고. 그렇죠. 다 다 잘 어울려가지고 여덟 명이 다 각자의 개성으로 이번에도 막 하쿠나 마타타야 워워 더더더 밀려와도. 아 그거 봤었어요. 처음에 여상 씨가 일루전에서 인트로를 맡았잖아요. 아 네네. 거기서 이제 여상 씨 저음에 깜짝 놀랐다고. 아.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놀라시고 아. 또 칭찬을 해주신 에이티니가 많아서 저도 그거 보고 이러면서 했었어요. 네. 저희가 오디오 공개만 됐을 때는 이제 누구 목소리인지 헷갈리시다가 아. 이제 안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트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팬분들이 좀 더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상이 요정이라서 요상이야. 아, 아, 아 요정 요상. 그, 팬 사인회 할 때도 팬분들이 제가 요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정 여상을 합해서 요상이라고 아~ 네,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컴백쇼 스포 해주라. 컴백쇼 스포. 아 저희가 또 스포하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는데 아 오늘 확 말해버려요? 아 그냥 다 알려줘. 오늘 다 알려줘요? 아이. 일단은 아 라디오 상태가 안 좋네. 아, 일단은 아. 일단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멋진 무대들이 기다리고 맞아요. 있다는 거. 에이티니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맞아요. 10분 전까지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10시 48분이니까 아, 저희가 30분까지도 연습을 하다가 왔었어요. 네. 방금 춤 계속 열심히 추다가 바로 올라와서 지금 보면 지금 성화 형이랑 저랑 약간 머리가 젖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보이스를 하는 게 저희 이제 그 이제 회사 이제 저희 매니저님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성화야 샤워했어? 이러길래 어? 땀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목이 마르서 저희가 음료수를 준비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거 ASMR 되나? 어? 들리시나요? 얼음 찰랑거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이거 포도주스 뚜껑 여는 소리예요. 성호야 몸은 다 나았어요? 괜찮아요? 아 저는 항상 괜찮았는데 그때는 눈이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때 저도 사실 그 집에서 브이앱 보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 에이티즈 친구들이 이제 소풍 이거 하는 거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산이가 식혜를 정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도 식혜. 아 너 그때 제가 비닐빵을 준 거 어떻게 했어? 아 지금 사물함에 있어요. 아 사물함에 네. 있어요? 아, 그때 그래가지고 여상이 집에 오자마자 여상아 비닐빵을은? 이랬는데 여상이가 어? 형 그거 회사에 있는데? 이래가지고 연습실에 아 그 다음날 성화 형이
야 이거 비눗방울 이거 치워야 되는데 제가 이거 형 거니까 형이 치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함이 그대로 네 성함을 가져갔다는 아, 그 뭐지? 아, 저가 웨이브 파트에 더더더 밀려와더 파트를 맡았는데 이걸 약간 랩송 랩송이라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랩이라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형오 형 네? 하트 100만이 넘었어요 그거 사실 저도 엄청 누르고 있었거든요. 와 맞았어요 와, 여상이도 누르고 누르셨구나 있어요. 어디 눌러야 돼요 여상이도 누르세요, 빨리. 전 이거 아, 켜진 네 거랑 못 누르구나. 네전 누를 수 있어요. 성아, 너의 트위터 사진을 봤어요. 아, 제가 오랜만에 또 사진을 올렸어요. 예상 씨안 봤죠? 네. 네, 저 계속 레슨 중이었죠? 레슨이어가지고. 아, 에이틴이 보고 싶어서 사진 올렸었어요. 사투림 타임 고고. 여성 사투리 할수 있어요? 마, 할수 있지. 마 쓰지 마요. 아, 쓰면 안 되죠. 친근감 있게 쓸 수는 있는데 보통은 잘안 써요. 마, 굳이. 뭐하노? 마. 밥 먹었나? 에이틴이 밥 먹었나? 에이틴이 뭐하노? 아, 라이브 듣고 있구나. 에이틴이 라이브 방송 재밌나? 들을만 하나? 성화 씨랩 듣고 싶다. 아, 여성아 제일 좋아하는 애니가 뭐예요? 저는 그냥 뭐 아. 나루토라든지 뭐 아니면 그 도쿄 구울인가?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여상씨가 그리는 해몬 캐릭터 좋아해요. 귀엽더라고요. 그럼 또 에이틴이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성우야, 민기 라이브 봤어? 민기가 해명하랬어. 아, 저 민기 라이브 봤죠. 그 뭐지? 민기가 사진을 딱두개 들고 있더니 성화 형이요? 아 요즘 저희랑 안 놀고요. 또 뭐라 했더라? 성화 형이 또 게임을 안 하니까 휴대폰으로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있더라고. 그랬는데 전혀 다 틀린 말입니다. 제가 요즘 네. 윤호랑 산이랑 같이 게임도 많이 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러더니 민기가 찔렸는지 자기가 갑자기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성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성은 그래서 그거 보고 민기 집어오자마자 야, 뭐 찔리는 거 없냐? 이랬더니 아, 형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침대에 막 누워있다고? 아, 그런 말도 했어요? 아, 그랬구나, 민기야. 갑자기 민기가 네. 알겠어, 민기야. 잘 들었어. 너야말로 누워있는 건 아닌가 싶다. 누가 더 누워있을까? 나잘 모르겠네. 라이브 들어오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저도 사실 오랜만에 브이앱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았는데 막상 다 까져먹었어요. 그러면 저희 분위기도 아직 좀 적적한데 저희 한번 BGM을 한번 깔면서 토크를 해볼까요? 아, BGM 좋죠. 또 그러면 그 BGM을 네네. 그냥 까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렇죠. 여상 씨가 즐겨 듣거나 뭐 에이티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를 네네. BGM으로 깔고 틀면은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좋죠. 그러면 한 곡씩 한 곡씩 번갈아 가면서 추천해드릴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가 그 저녁에 듣기 딱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 어딨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에이티니 틀고 저희가 잔잔하게 틀어드릴게요. 네. 일단 곡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거는 세카이노 오와리 아티스트님과 에픽하이 아티스트님이 같이 만드신 슬리핑 뷰리라는 네, 저녁에 듣기 정말 좋은 곡이에요. 그럼 노래 듣고 가실게요. 오, 진짜 라디오 같아. 에이티즈와 에이티니가 함께하는 나 보이스 올리. 보이스 올리 네 여성씨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랑합니다 이티니 아, 좀더 부드럽게 해주시죠. 아, 웃지 아하 네 말고요. 사랑해요 이티니 아.
들리시나요? 들려요?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짜 저녁에 제가 원래 평소에도 자기 전에 가끔씩 듣거든요. 되게 편하게 잘 수 있는. 아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아 정말. 아, 뭐 대충 이런 거죠. 어, 뭐야? 어, 그 끊기지 말았어요. 네. 아, 이 반전이 되게 좋아요. 아, 여섯 씨 꿀 보이스. 아, 아 너무 좋다. 여상 보이스. 와, 강여상 목소리 대박. 아, 고마워요. 아, 뒤에 랩 부분도 이게 랩도 나와가지고. 아, 이거 한국어였으면 제가 좀 따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아. 저도 랩 부분 잘 몰라요. 우리 여상이 목소리 좋다. 고마워요. 여상의 목소리는 나에게 아주 특별하다. 여상은 노래 잘 부른다. 고마워요. 아, 이거 계속 아, 아니요 편하게 하세요. 지금 저희 대화해도 돼요. 댓글도 읽어주시고요. 저희가 이거 원래 BGM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상이 최고. 이 노래가 되게 부르기도 편해요. 듣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었는데 좋네요. 맞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 맞죠? 그거 네. 해체했어. 아, 아 해체했어요? 아, 와 아직 잘 있어요. 맞죠? 아직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아마 송 이거 홍준영이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설마요. 맞지를 위한 홍준영한테 네. 라디오 편지 한번. 마츠, 우리 소중한 멤버 리더는 나다. 오, 어, 아 리더 성화영이었어요? 어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 진짜요? 홍준영일 줄 알았어. 아, 아 이 퇴근길에 들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좋아. Next to me. 아 그러면 노래가 길어지니까 아. 이쯤에서 노래를 슬슬 페이저를 네. 타고 이제 왜 성화영이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네네. 이제 어, 어디 있지? 잠시만요. 아 먼저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네. 샤이니 선배님의 Tell Me What to Do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요즘 약간 힘들 때 위로받고 좀 더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힘들 때 들으면 좋은 곡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오, 어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어 들어봤어요, 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들으면 좀 약간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꿀목소리라고 팬분들이. 에이틴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속상했던 일이 있으면 뭔가 좀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싶어서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 노래 좋아요. 저도 이 노래 좋아요. 아, 제가 사실 네.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이 보이스홀리를 듣다가 졸리시면 방송을 끄시고 주무셔도 돼요. 저는 약간 잠을 잘 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약간 목표도 있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긴 했는데 장난이었고. 아, 장난이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만나야 하니까 이렇게 소통 잠깐 하다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의 추천곡은 Fade Up. 기분이 싫어져 세상이 무너졌다. 오케이, 여기까지 듣고 이제 또 다음 여상 씨의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다 뭔가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곡. 너무 유명한 곡인데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저스틴 비버 아티스트님의 Love Yourself. 아. 그러면 듣고 가시죠. 한번 가시죠. 그러면 저스틴 비버 아티스트님의 Love Yourself 한번 듣고 가시죠.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노래를 고등학교 시절 때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저스틴 비버님의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이 노래의 수록곡들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에이티니한테도 추천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아, 러브였어요? 이 노래 말고 다른 네,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이요. 아. 네. 이 노래의 또 좋은 점이 뮤직비디오가 좀 재밌어요. 아, 뮤직비디오. 아, 이거 그 이안 네. 아티스트님. 아, 네? 제가 맞나? 네, 이안. 생각이 없네. 키온.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키온 마드리드 네. 네, 댄서님께서 네, 뮤비 찍을 때 아마 네. 네.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안무를 또 보면서 이 노래를 감상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되게 요쯤에서 Fade Up.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곡의 재밌는 일화가 네네.
제가 알기로는 에드시런님께서 네. 곡을 이제 같이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화음이 이제 네네. 자세히 들어보면 아, 에드시런님의. 그분이 화음 넣으신 네.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알았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아, 이번에 성화영 추천곡을 한번.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곡이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에요. 태민 선배님의 Soldier라는 노래인데요. 우연히 제가 수록곡 찾아 듣는 걸 좋아해서 이게 또 네. 수록곡을 찾아 듣다가 최근에 또 알게 된 노래예요. 들려드릴게요. 되게 음색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투어 중에 형이 호텔에서 씻을 때 씻을 자주 때, 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I need to make you sing, cause I never kiss me, kiss me. But you never miss me, miss me. Yeah, the devil kiss me, kiss me, kiss me. 아, 이 노래 정말 좋아했어요. 아, 여자친구 기억하네요. 아, 네.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지금 춤을 풀고 펴. 뭔가 밤에 이렇게 촉촉할 때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근데 에이티님께서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다고. 아, 안 돼. 안 돼. 들으면서 추천해주니까 좋다. 아, 감사합니다. 보지 못해서 후회를 여태 I need your forgiveness Yeah, I know you miss me Baby, give a kiss me Yeah, I know you miss me Miss me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게 우연히 선배님의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 노래를 하셨는데 진짜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근데 진짜 저도 그때 호텔에서 형이 노래 틀고 씻을 때 네.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되게 막 맞죠? 네, 감명 깊게 느껴졌는데 지금 딱 들을 때 그때가 딱 떠올려졌어요. 약간 저희 항상 방의 추억의 노래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와. 아, 형, 하트 200만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200만 기념으로 이제 또 평상시에 노래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 멤버들도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님이에요. 아,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바로 트로이 시반 아티스트님의 그 Talk Me아, Down이라는 곡이에요. 그럼 감상하고 가시죠. 아, 달콤하게. 그러면 트로이 시반 Talk Me Down 감상하고 가시죠, 에이티님. 댓글에 나는 일루전 듣고 싶어. 아, 푸른빛 안경. 이 노래가 뭐지? 제가 연습생 때그 이제 한창 노래를 이제 배우고 연습하던 시절 때 이렇게 쭉 배우다가 Talk Me Down 때 네. 처음으로 실력이 늘었다는 칭찬을 들어가지고 연상시에는 되게 인상 깊었던 곡이었겠네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곡이죠. 멤버들마다도 한 명씩 그런 추억의 곡들이 있어요. 저희 멤버들끼리도. 저도 이제
저는 저스틴 비버님의 노래 중에 Sorry라는 곡을 월평으로 했었는데 그걸 하고 정말 아마 그 노래로 인해서 제가 ATJ도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그렇죠. 노래였어요.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추억이 감흥하고 새롭죠? 맞아요. 이거 한동안 안 듣다가도 맞아. 노래를 찾아 들으면 그런 기분들이 또 들어요. 너무 좋다. 요즘에서 페이드아웃 들어갈게요. 아, 조절하시는 거야? 에이티님 이제 출근길도 좋고 퇴근길도 좋고 그때 저희가 추천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화요. 아 이거 또 아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거. 그럼 제가 둘 중에 어떤 곡을 추천해 드려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거 이 아티스트님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이 노래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이분은 아예 제가 처음 하는 곡이고 한번 성화 형의 선택을. 저는 제가 그 영상 씨 그 저희 ASMR 촬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저희 데뷔 전에 찍었던 ASMR 영상에서 네네. 제가 불려드렸던 노래가 있어요. 아, 그게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이란 곡입니다. 제가 다른 노래는 다음에 또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곤 했었거든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불러드리고 싶을 정도로 팬분들이 진짜 잠들 것 같다고. 아 그러면 성공입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도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여상 씨랑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보이스 목소리라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맞아요. 자 이쯤 돼서 텐션을 살짝 올려서 잠들기 전에 살짝 올려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아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타임. 컴백쇼가 얼마 남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컴백쇼. 네,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또 컴백쇼 하는 거기도 하고. 왕. 왕. 좋아요. 아 너무 좋죠. 네, 저희도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연습도 맞아.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에이티니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오셔서 오는 분들은 정말 네.
재밌게 맞아요, 즐기다 맞아요. 가실 수 있고 또 보는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맞아요. 멋진 무대를 보실 네. 수 있을 테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 정말 샤워했냐라고 들을 정도로의 머릿결을 가지고 물로 적신 게 아니고요. 맞아요. 정말 땀으로 샤워를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또 저희 단골 엔딩 멘트가 있잖아요. 저희 아, 그렇죠. 성상의 굿나잇 앤 스윗 드림 있잖아요. 아, 그 있었어. 어, 네. 여상 씨가 모르겠지만 아, 네. 저희가 브이라이브 때마다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처음 알았죠. 아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스윗 드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여상 씨 또 ASMR로다가 한번 해주셔야죠. 어, ASMR.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떻게 그냥 했죠? 달콤하게 에이틴에게 네. 네. 이런. 아, 내가 해버렸네. 아, 죄송해요. 아무튼 예성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에이틴이가 좋아하시겠죠? 아, 저가 에이틴이었으면 이 부분 구간 반복해놓고 하루 종일 브이앱 봅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에이틴이 어, 한 번만 해볼게요. 굿나잇 말고 굿나잇 하고 뭐 I love you 뭐 어, 땡큐 뭐 이런 것도 아시죠? 아, 네 해주세요. 네, 여기 대구에 ASMR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에이틴이 아니야 멋있게 해야 돼. 에이틴이 굿나잇 I love you 사랑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아, 형도 한번 해줘야죠. 아, 저요? 네네. 네, 여기까지 성상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컴백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천해 주신 아, 곡 들으면서 아니, 성형도 해야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린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어요. 에이틴이 스윗 드림 I love you 사랑해요. 좀 더 약간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럼 초저음으로 네네. 가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어, 민기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예예 저 그 우영이 버전으로 형 한 다음 우영이 버전 아 알겠어요. 아, 저 민기 버전? 여상이 우영이 버전 예예 빅스톤 예 비트를 깊 오케이 됐어. 에이틴이 굿나잇 에이틴이 잘 자요. 자 그럼 여상씨 아, 우영씨 네, 버전 우영이 버전으로 네 아아아 에이틴이 잘 자요. 그 여상인데? 아, 아니 아니. 여상이 우영이. 기분 좋을 텐데. 아니 아니 우영이. 아무튼 오늘 만나서 기분 좋았고요. 저희 성상 브이앱 네. 라디오. 라디오. 네. 같이? 네. 시청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같이 라디오를 한 들어주셔서 아, 고마워요.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안녕. 에이틴 잘 자요.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굿나잇. 안녕. 스윗 좀 해야지. 아 스윗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